판교 보셨죠? 500m와 판교 분기점에서 우리 성남 방면 왼쪽으로 주행하세요. 기본적으로 아까 봤던 스프레스케 우주의 스케일과 별이 생성되는 골디락스 존에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봤을 잠시 후 왼쪽으로 주행하세요. 확률이 너무 작은 거지. 우리가 정말 우주의 캐릭터 방면이 정말 조그맣게 부여받았는데 몇 천 개의 다음 방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. 찾아내는데 우주 전체를 봤을 때 몇 천 개 중에서 거기 중에서 골디락스 쪽만 내내자 정말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십억 개가 되는데 그 억분의 1이라고 우리가 너무 이상하잖아. 90년도에